왜 헤어져요? 그렇게 외로우면 다시 붙잡으면 되지? 여자가 날 기억 못해. 왜요? 기억상실증. 네? 기억상실증 몰라? 드라마에 맨날 나오는 거? 이 세상에서 제일 흔한 병. 다시 만나면 폐륜이 되거든. 남남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가족이었다. 몰라? 맨날 드라마에 나오는 거. 출생의 비밀. 여보세요? 어? 어? 출근하셨는데? 전화 받으세요, 민영이요. 어? 전화 안 받는다고 저한테 한 건데? 못 들으셨어요? 여보세요? 정말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? 기억하잖아요. 아는데 왜 모르는 척해요? 또 그 얘기냐? 넌 대체... 애인이 기억상실증이라 헤어졌었다고 그랬었잖아요. 가족이라면서 사귀면 안 된다고 그랬었고요. 그땐 농담인 줄 알았는데 농담이 아니었어. 기억상실증 걸린 가족이면 나잖아요. 나한테 내 얘기한 거였죠? 내가 전혀 기억 못할 줄 알고. 그쵸?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었던 일이잖아요. 왜 알면서도 설명도 안 해주고 왜 자꾸 모르는 척... 기다려. 다시 전화할게. 타겟 시청률 거기 올려놔. 여보세요? 너 진짜 정 떨어지게 할래? 예전에 지나치면서 했던 난 생각도 안 나는 말들 조합해서 자꾸 이상한 스토리 꾸며내는데 너 진짜 머릿속에 뭐가 든 거냐? 너희 부모님이 결혼할 때부터 나 상대로 계속 그런 망상 해온 거냐? 어떻게 정상적인 인간 머릿속에서 그런 막장 스토리가 떠올라? 망상이 아니라 분명한 기억인데. 기억? 그래 기억이면 뭐. 그게 뭐 대수라고 이래. 그래 봤자 기억인데 현실이 아니잖아. 현실은 넌 내 조카야. 조카를 보면서 뭘 기억해내라는 거야 나보고. 내 지금 솔직한 심정을 얘기해줄까? 네가 날 그런 상대로 본다는 게 찝찝하고 불결해. 난 이제 널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을 것 같다. 찝찝해서. 왜 이런 말을 꺼내서 사람 멀어지게 만들어? 내가 불결해요? 불결한 말, 불결한 행동 계속하고 있잖아. 듣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야. 아주 기분 더럽다고. 언제까지 막장 스토리 계속할래? 나도 이제 좀 즐겁게 살자. 너 왜 겨우 찾은 내 일상을 자꾸 망가뜨리냐? 이게 어떻게 찾은 일상인데? 죄송합니다. 자꾸 그 생각만 하지 말고 좀 쉬면서 없을 사람이라서.